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작부터 일본 아가씨가 나오네. 오늘은 고양이가 조는 모습을 그릴 겁니다. 다들 준비되셨나요? 자, 그럼 따라 그려보세요. 어때요? 참 쉽죠? 이번엔 색칠을 할 거예요. 바탕 화면 칠을 하니까 따라하세요. 파란색으로 칠하면 좋겠죠? 테두리부터 칠하세요. 잘 따라하고 있네요. 이제 맥주 캔을 칠합니다.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. 그쵸?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세요. 그림이란 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려야 잘 그려진답니다. 바탕색은 다 끝났어요. 이제 고양이 몸통을 칠하세요. 노란색을 선택하여 칠하는 거 어떨까요? 카메라 각도가 안 좋아 뿌옇게 보여도 따라 그리시면 된답니다. 이제 고양이 줄무늬를 그려주세요. 얼굴 부분은 생각보다 어렵답니다. 몸통과 다리 부분을 칠하세요. 어때요? 참 쉽죠? 잉! 옆에 있는 고양이 그림을 참조하세요. 어플은 스케치북입니다. 붓고르기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골라 사용하면 된답니다.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스케치북에 연필 끊는 소리입니다. 한가로운 오후, 술 한잔 걸치고 낮잠에 빠진 고양이를 그리고 있어요. 몸통을 뚜렷하게 보이도록 선 윤곽을 진하게 칠해주세요. 그림자도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. 맥주 캔을 더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 칠을 더 칠해줍니다. 뭐 이 정도면 괜찮네요. 오른쪽 발도 더 칠해주고요.
이쁜 코와 입을 그려주세요. 아차, 빠뜨린 게 있어요.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밝은 부분을 보정해 주세요. 이런 방법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답니다. 보정하는데 많은 손길이 가는 거 보이시죠? 두세 번 반복해서 터치를 해줘야 비로소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인답니다. 고양이 잔털까지 표현하기 힘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이제 눈 부분을 그려주세요. 귀엽다, 그쵸? 손 보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그려주면 더 보기가 좋아진답니다. 이제 코트를 그리기 위해 검은색으로 그려주세요. 아차, 빠뜨린 부분을 또 칠하고 있습니다. 고양이 수염을 그려준답니다. 어느덧 그림이 다 되어 가네요. 고양이 목이 아플까봐 베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. 고양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조용히 그리세요. 고양이 앞에 쥐한 마리 그려주면 더 좋아요. 구독자님, 잘 보셨나요? 그림은 자꾸 그려야만 잘 그려진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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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